아버지. 아, 할아버지가 찾던 손녀딸이 시내 씨라니 이게 다 무슨 말씀이세요? 할아버지 모시고 중국에서 돌아오던 날, 우리도 그날 알았다. 어르신이 찾던 김승혜가 색이었어. 근데 희동아, 돌아가신 할아버지랑 지금 당숙 할아버지랑은 사실은 진짜 오촌 사이가 아니니까 새애기랑 너랑은 아무 문제 없어. 그러니까 앞으로 니들은 깨가 쏟아지게 더 행복하게만 살면 돼. 니들 서로 좋아 죽고 못 살잖아. 사랑하잖아. 아니 신혜 씨,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어머니랑 아버지가 설명을 해줘도 난 뭐가 뭔지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희동 씨. 그럼 그동안 나한테 했던 얘기는 다 거짓말이었던 거예요? 그게 왜 그런 거냐면 희동아, 그거는 어? 새기가 널 너무 사랑해서 놓치기가 너무 싫어서 그랬대. 엄마도 그 얘기 듣고 얼마나 마음이 아팠게. 널 얼마나 사랑했으면 그래? 아, 잠깐. 희동 씨. 자, 저 잠시 생각 좀 하고 올게요. 희동아. 언니, 아버님, 제가 나갔다 올게요. 제가 나가서 얘기할게요. 희동아, 이게 다 무슨 일이란 말이야. 희동 씨. 나랑 얘기 좀 해요. 무슨 이야기요? 또 무슨 거짓말을 하려고요? 희동 씨. 신혜 씨 고향 속초 이야기, 고등학교 때 돌아가셨다는 부모님 이야기, 그리고 2년 전에 돌아가셨다는 할머니와의 추억. 내 앞에서 울면서 했던 그 모든 얘기가 다 거짓말이었던 거잖아요. 네, 다 거짓말이었어요. 내가 다 꾸며낸 이야기요. 아, 도대체 왜? 그동안 내가 알고 있던 신혜 씨는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는지 마치 딴 사람 같아요. 나 탈북하고 한국 와서 어떻게 살았는지 희동 씨는 모를 거예요. 사람들 겉으로는 웃지만 속으로는 냉대하고 무시하고. 그래서 나 북에서 왔다고 말하면 희동 씨도 다른 사람처럼 날 멀리할까 봐, 날 떠나갈까 봐, 날 좋아해 주지 않을까 봐. 그래서 그랬어요. 아니요. 모든 사람이 그러는 건 아니에요. 신혜 씨, 나는 신혜 씨가 그 어떤 사람이었대도 그래도 좋아했을 거예요. 신혜 씨를 사랑하는 내 마음 절대로 흔들리지 않았을 거예요. 이런 내 진심 신혜 씨도 알았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우리 서로 진실한 마음 잘 통한다고 생각했는데 왜 그런 거짓말이 우리 사이에 필요했는지 난 그걸 모르겠어요. 희동 씨,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무슨 이유였던 간에 내가 거짓말하면 안 됐는데 용서해줘요, 희동 씨. 아, 아직은 너무 모든 게 좀 혼란스럽네요. 저 남자는 나를 진심으로 좋아했나 보네.